서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서식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전에 2급, 보통 2급에서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1급에서는 아직 셀 서식에 대한 문제가 초반에 좀 나왔고 그 후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성하시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제로 구성했습니다. 초창기 1급 시험에서는 제목에 대한 서식 정도 작업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이제 셀 서식에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에서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고 셀 병합을 체크합니다. 다음, 글꼴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체입니다.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궁서체를 찾을 수 있고요. 직접 궁서체라고 입력하셔갖고 궁서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 16,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G2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시면 날짜에 대한 서식은 표시 형식 탭에서 날짜가 선택된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갖고 현재 표시된 날짜를 연, 월, 일로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에서 한자가 되어 있는 게 한번 있나 확인해 볼까요? 네. 17년 3월, 그러니까 01년 3월 14일이라는 형식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연도를 네 자리로 수정하겠습니다라고 YY 더 추가해 주시고요. M월 D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 Y만 두개 추가하시면 되겠죠?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날짜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B4부터 B11까지 선택하시고 이름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저자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G4부터 G11을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을 백분율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클릭하셔가지고 백분율 서식을 지정합니다. 다음 C4부터 F1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로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 다음에 계좌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요. 개를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숫자 다음에 계좌가 붙여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홈에 가셔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갖고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서식 2번 예제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B1부터 J1까지 선택하고 셀 병합 후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셀 병합 후 가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은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서 글꼴을 누르셔서요. 도둠이라는 글꼴을 찾으셔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16이네요. 글꼴 크기 16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병원 일일 입원비 비교표에서요.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게 해서 병자 앞에서 더블클릭,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가 1번부터 9번까지 나오고요. 보기 변경을 누르셔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찾아서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교표, 표 뒤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보기 변경 눌러서 특수문자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3부터 J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에 맞춤에 가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실 수 있고요. 노랑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 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B4부터 D12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4부터 J12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운데 맞춤하십니다. 다음 여섯 번째 J3셀 선택하시고 평가 가짜 뒤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한자키 누르셔서요. 바꾸고자 한 한자 선택하시고 한자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 변환 누릅니다. 다음 일곱 번째 C3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3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C3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서울 지역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신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게 해주시고요. 메모에 대한 서식은 따로 없네요.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 여덟 번째 B3부터 J13까지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C13부터 D1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13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숫자 아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 제가 이셀에 대한 서식 작업을 안 했었네요. 그래서 3번에 있는 이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날짜에서 2001년 3월 14일 형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날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빠뜨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고 혹시나 틀린 부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셀 서식 살펴보셨습니다.